윤석열 대표님은 검찰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일가 사주가 당시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인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뉴스타파에 제보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안진걸 소장이 바로 예. 확인을 여러 차례 한 다음에 뉴스타파에 제보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제가 먼저 조선일보에 대해서 옛날부터 제가 대응을 해왔지만 본격적으로 2018년 9월 달에 당시 TV조선이 국정농단 사건을 많이 폭로했습니다. 예. TV조선 내에도 양심적 기자들이 팀을 이뤄가지고요. 근데 그 한편에 2016년 17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때 TV조선 간부 일부는 청와대 안종범 세력이랑 같이 내통을 했습니다. 뭐 이러면 보도 기밀을 알려준다든지 뭐 이렇게 취재 대상자들하고 녹음을 해서 그 녹취 파일을 전달해 준다든지 국정농단 세력들 완전히 세장 노릇을 한 거죠. 내통을 한 거군요. 예, 진짜 내통이죠. 박지원 국정조부장은 북한하고 소통을 한 거고요. 남북관에 대해서 네. 이 TV조선의 일부 간부 세력들은 박근혜 안종범 세력하고 내통을 했는데 제가 그걸로 이제 업무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발했습니다. 예. 2018년 9월입니다. 예. 2019년 2월 달에는 방정호 TV조선 사장, 방상훈 사장의 둘째 아들입니다. 예. 방정호 사장 일가가 그 초등학생 자녀까지 나서서 그 운전기사한테 엄청난 갑질과 폭언을 그렇죠. 일삼은 예. 게 큰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방정호 일가의 갑질뿐만 아니라 그게 회사에서 뽑은 운전기사고 회사 차량이거든요. 회사가 급여를 주는 운전기사거든요. 그걸 철저히 개인적으로. 예. 1년 가까이 개인적으로 악용을 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배임이고 횡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발해놨습니다. 예. 증거까지 다 첨부했습니다. 2019년 3월 달에 이게 두 번째 고발이고요. 2019년 3월 달에 세 번째 고발이 들어갑니다. 박수환이라고 하는 유망 노비스트가 있습니다. 예. 그 주로는 이제 수구 언론에 접근해가지고 뭐 향응도 제공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막 로비도 해가지고 예. 대기업 주로 대기업이나 재벌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빼고 칼럼 유리한 칼럼을 실어주고 막 일종의 국정농단 목자는 언론농단을 시도한 겁니다. 예. 박수환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로비스트 고위 로비스트 박수환. 요것이 또 그 박수환 문자가 뉴스타파가 당시에 폭로를 해가지고 이거로 저희가 또 업무방해나 그다음에 배임 수재 같은 것으로 예. 이제 공무원들이 돈을 받으면 수레 뇌물죄가 되지만 민간인이 받은 건 뇌물이 아니니까 배임이에요. 예, 배임 수재 뭐 재물을 받았다 예. 이런 건데요. 그걸로 세 번째 고발했습니다. 이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팀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일보 방상훈 일가의 방시족벌의 불법 호화 묘역이 의정부에 있습니다. 묘지법도 위반하고 산림법도 위반했습니다. 산림을 막 무단으로 나무를 다 베버리고 예. 묘지를 무단으로 조성했습니다. 확대했습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 그 최고위층들이 묘지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풍신지설의 영향으로. 아, 중요한 건 좋은데 그럼 법을 지키면서 해야죠.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무단으로 묘지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나무를 산림을 다 훼손했습니다. 중대한 범죄죠. 예. 이걸 고발뉴스가 이상호 기자님이 특종보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갖고 이것은 고발한 김에 가가지고 구두로 예. 서면으로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입니다. 고발 지금 사례입니다. 예, 왜냐하면 고발은 우리 형사선법 보면 구두로도 할 수 있거든요. 형사기관에다가. 그러니까 근데 구두로만 하면 이 사람들이 숨겨버릴까봐 제가 서면으로. 진술서에다 써놓고 왔습니다. 네. 이것도 고발하니 처벌해달라. 네. 다섯 번째 고발이 이것은 2019년 6월 달입니다. 안 소장이 고발한 거예요? 예, 전부 다 고발 전문가시잖아요. 네. 저 정말 좋은 고발 전문가지만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정의수 소장이지 정의수 소장 고발 연구소 소장이 아닙니다. 아니요, 정의수 소장. 저를 사람들이 너무나 제가 속상한 게 나경원 연구소장으로 오해하신 분이 많은데 너무 속상합니다. 그 부설 연구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예, 민생경제연구소 산하에 나경원 고발 불가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나경원 연구소가 아니다. 자, 나경원 연구소는 없습니다. 조선일보 연구소도 아니다. 예. 하지만 나경원과 조선일보 같은 집단이 있는 한 이 땅은 정의도 상식도 유린된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고발했는데. 그래서 다섯 번째 고발은 그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자, 방상훈의 사돈이 수원대 비리 총장으로 유명한 이인수입니다. 그렇죠. 이인수 총장. 둘이는 왜 사돈이냐. 예. 아까 계속 문제가 됐던 방상훈의 둘째 아들 방정호의 와이프가 배우자가 이인수의 딸입니다. 딸이죠. 예. 그래서 사돈입니다. 예. 그 수원대에는 옛날부터 비리가 엄청 심각했는데 조선일보가 한 번도 보도도 안 하고 심지어 TV 주간조선 이걸 보도했다가 기사가 삭제되고 주간조선 간부가 잘리는 경질되는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수원대가
학생들 장학금 줘라고 신한은행에 준 50억을 TV조선 주식에 투자를 사줘버립니다. 예. 이것부터가 불법이죠. 예. 근데 나중에 이게 감사원 교육비 걸려갖고 인수가 엄벌을 받게 생기니까 인수총장이 아마 소원대 그 조선일보에 사달라고 다시 사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사돈한테. 제발 사주세요. 그랬겠죠. 추정컨대. 그러니까 분명히 TV조선한테 50억을 주고 주식을 샀는데 소원대는 나중에 주식을 대사주는 건 조선일보가 개입해서 사줍니다. 엄연히 다른 법인에서. 예, 그러니까 제3자가 나서가지고 이 인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당시에 TV조선의 주가가 한 주당 2,500원 안팎이었는데 5,000원에 사줍니다. 처음에 수원대가 TV조선에 줬던 대로 사줍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준 거죠. 예. 전형적인 역시 또 배임이나 횡령범죄입니다. 이것도 고발했습니다. 이건 민생경제연구소만 고발한 게 아니고 TV조선이래. 언론노조, 예. 그다음에 우리 민원연, 또 언론연대 등하고 다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자, 수장님, 예. 지금 계속 고발 그 내용과 했어요.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발하고 다니니까 여기서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예. 원래 검찰은 조선일보랑 특수관계가 많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를 무서워한다. 자기들도 비리가 많으니까. 서로 비리가 많으니까 서로 무서워하고 조심한다. 세 번째, 거기에다가 윤석열 씨가 방사훈이랑 친하다는 소문이 있다. 아마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안 할 거니까 안진걸 씨 굉장히 대응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2018년 가을부터 2019년 봄까지 여기저기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추상적인 지적이었어요. 저도 그건 충분히 아는 이야기죠. 꼭 제가 이미 알고 있는데 마치 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고마운 분들이죠. 예, 걱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예. 익명,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익명 씨. 한 세 명이 예. 굉장히 정보 전문가예요. 검찰 전문가. 세 분이 저한테 윤석열이 태평양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로 있을 때 방상훈의 변론을 했었다. 아, 이미 변론한 경력이 있다. 이건 확인이 됐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특수관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실제 그 조선일보가 탈세하고 막 방상훈이가 탈세해서 재판이 걸려 있었거든요. 예. 그때 변호인이 윤석열이었어요. 자, 윤석열이 여기 이것만 봐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국내 가장 양심적이고 제대로 해야 될 언론사가 그 사주가 탈세를 해서 걸렸는데 그 변론을 합니까? 예. 물론 이제 변호사가 누구라도 변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벌써 문제 많은 변론을 했다는 게 확인됐고 이거 문제네. 근데 더 나가서 세 분이 그러는 거죠. 여기 세 분이. 예. 더 나가서 윤석열과 방상훈이 독대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마 수사 제대로 안 될 거다. 더 안 될 거다. 독대까지 했으면. 오가며 만날 수는 있지만 예. 독대를 했다는 건 차원이 다른 거지.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러면 뭐 지나가다 인사할 수 자기들이 친척이다 만약에 사촌이나 육촌이나 그러면 뭐 결혼식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옛날에 그냥 변호사 한 것뿐인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독대를 했다? 자, 현역 중앙지검장 시절에 거대 언론 사주를 만난 것 자체도 부적절합니다. 아, 그럼요. 왜냐하면 예. 밤의 대통령이라는 조선일보가 검찰과 어떤 권한 유착을 시도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죠. 그럼요. 안 만나야죠. 그런데 예. 만났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방상훈이는 당시 고 장자연님 사건의 수사 대상자입니다. 고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제가 방금 말한 민생경제연구소 언론단체가 무려 6번을 고발해놨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조선일보와 방실가의 무리, 사회적 무리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을 때입니다. 예. 언론에. 예. 그러면 지가 공정한 사람이면 그리고 정말 국민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피고발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곧 그러니까 피고발인의 신분이만 곧 있으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있죠.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났습니다. 아주 부적절했죠. 근데 아니라 다를까. 네. 지금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달까지 6번 고발했잖아요. 네. 지금 다 얼마 됐죠? 최소 1년에서 2년 다 돼가잖아요. 실제로 수사도 기사도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6건에 다해서 네. 2년 동안 수사도. 아니 당시 역시 제가 나경원에 대해서 12번 고발한 다음에 고발인 조서만 6번 받은 것처럼 네. 저만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6번 다? 네. 이 6번을 고발해서도 저를 몇 번이나 불러서 고발인 조사한 거죠. 예. 정말 피곤합니다. 고발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만 불러서 족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안 보고 달, 예, 달달 알고 있어요. 자기니까 네. 그런데 피고발인은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예. 아, 그 사람들 말이 맞구나. 정말 처음에는 수사 좀 하는 것, 처음에는 수사 좀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수사도 기소도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전화해 보면 피고발인 불렀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분이 말해줬다 그랬잖아요. 예. 윤석열하고 방상의 특수관계이고 둘이 비밀의 동 했으니까 확인해봐라. 수사도 기소도 안 될 거다. 아니면 정말 맞았던 거. 근데 제가 그걸 팩트체크를 못하니까 당시에 뉴스타파하고 예. 언론시민단체 몇 곳에 이런 소문이 들려온다. 유력자들의 제보가 있었다. 확인 좀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 뉴스타파가 물론 저한테만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우리 한상진 기자가 아주 윤석열 전문가잖아요. 윤석열이 저번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거짓말한 것도 밝혀낸 사람이잖아요. 예. 그 측근한테 변호사 소개한 적 없다 그랬는데 뭐 그거 밝혀낸 사람이잖아요. 항상 그 팀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 그러니까. 핵심적 진술을 얻어낸 거죠. 왜냐하면 뉴스타파는 한상 기자한테도 저뿐만 아니라 몇 분이 알려줬을 겁니다. 비밀회동을 했을 거라고 확인이 된 거죠. 전직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최측근을 통해서 확인해서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다른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고발뉴스나 미디어오늘 이런 데 외에는 스트레이트를 비롯해서 MBC가 PD수첩도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또 제도권 언론인 MBC가 좀 더 심층 보도를 좀 통해서 뉴스타파 보도에 이어서 아니 정말 사회적 물의를 엄청나게 일으키고 최소 확인된 것만 당시까지 7건의 고발이 되어 있는 방상훈 일가 사건이 있었는데 한참 수사도 기사도 안 된다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도 있었는데 윤석열이가 만나서 언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앙지검장 시절이니까 7월 달에 됐으니까 6월 전에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창 고발하고 문제 삼고 언론이 보도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럼에도 만났다는 건 이 사람이 얼마나 직무윤리를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측근들이나 자기랑 친한 특수관계인 사람들 끝까지 보호해주고 비호해주고 자기 검찰개혁을 주장하거나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서 직권남용하는 게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고요. 그 조국 장관 일가를 그렇게 어떻게 표현, 가족 인질극 이상으로 기후제 수사 사상 검찰 역사상 사상 최악의 직권남용. 근데 그 조국 전 장관 일가한테 그쳤습니까? 세상에 정의기억연대도 무슨 국기문란 사건이나 되는 것처럼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를 지시해가지고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지금 막 탈탈 먼지털이 수사로 지금 별건 수사고로 막 확대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참고인을 피자로 입거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데는 막 자기가 감정 실어가지고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검찰권이라는 게 공정하고 냉정하게 국민에 의해서만 행사돼야 되죠.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팩트가 해야 되고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말해드립니다. 검찰권 행사요. 1. 팩트, 공정, 절제, 균형. 이걸 잃어버리면 검찰이 흉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 보여준 게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좋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중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국민들 일반 국민들 보기에도 좀 의혹이 있는 부분을 수사하는 것 거기까지만 딱 하고 그쳤으면 그렇죠. 좋았을 뻔했고 그랬다면 똑같이 나경원도 수사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장모도 수사해야 되고 자기 와이프 건도 수사해야 되고요. 그게 자기 식구들이니까 문제가 되면 뭐 특별검사를 임명해달라고 했어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고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선택적 정의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이전에 서울중앙지검 때 이미 조짐이 보였고 지금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조선일보 사건도 내가 옛날에 변호인이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울중앙지검 이것이 고발이 됐는데 내 지휘를 받는 내 측근들이 지금 장악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특임검사를 임명해달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때 썼어야죠. 예. 그때 썼어야죠. 지금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뒤가 너무 안 맞고 정말 이율배반적인 사람이고요. 그걸 또 악용한 방상훈은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딱 치고 들어가서 독대하고 비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우리가 많이 고발되어 있는데 좀 그 다 사실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봐주기를 청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의혹이고 추정에 불과하지만 그냥 이 사람들이 뭐하러 그냥 만납니까? 서로 바쁜 사람들이.